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뷰티, 일신, 우일신.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성장한다는 뜻이죠. 핏 티르티르 마케팅 담당자 칭찬해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정말 기댈 곳이 없죠.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강한 섹터가 K-뷰티라고 묶을 수 있는,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에 K-뷰티 중에 중소형 화장품주들, 중소형 화장품주를 밀어주는 OEM, ODM주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그렇죠? 이런 거 플러스 알파, 제약바이오 정도? 그거 아니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또 매번 그러시는 거지만, 뭐 이번에도 또 애증의 관계로 안 떠나실 건가요? 그렇죠? 맨날 뭐 댓글을 보면 그렇잖아요. 야, 나 다시는, 다시는 안 온다. 이 시장 진짜 더러워서.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리고 그래놓고 또 오는 애증의 관계인데, 아,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 희망 고문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조금 희망 고문 줬다가 확 끌어내리고, 조금 희망 고문 줬다가 확 끌어내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철렁철렁이게 만드니까 이거 참 그래요. 자, 일단 우리나라 K-뷰티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도, 야, 거기서 또 치고 나가는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고점 돌파를 해서 더 갈 수 있을까? 일단 아주 전망과 뭔가 이슈 같은 거, 그거는 정말 푸짐하고 풍부합니다, 지금. 끝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 실리콘2가 운영하는 스타일코리안닷컴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거 저기 리뉴얼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예전에 사이트는 되게 구닥다리였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정말 저기 약간 CJ 계열사의 홈페이지가 정말 뭐라 그러지?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되게 최첨단 같거든요, 되게. 제가 느끼기 너무 좋아요. 막 구경거리도 많고. 근데 막 정말 옛날에 막 그 페어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능도. 그렇죠? 마치 막 도스 시절에 만든 것 같은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코리안닷컴 그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았어도 그때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때도. 왜냐면은 생각해봤거든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20년 간격으로 똑같이 반복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일본한테 뒤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보세요. 구기자에다가 뭐 빨간 약물 넣어가지고 막 맨날 걸리고 뭐 식품 논란 엄청 터지고 이러죠. 예전에 우리가 10년, 뭐 지금도 장난질 치는 사람 많지만 요즘에는 식약처에서 그래도 식약처에서도 관리를 많이 해주고 소비자들도 각성을 많이 했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우리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이건 정말 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에 뭐 더 그 전에 세대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해도 엄청 열악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구기자 같은 거 이런 거 식품 논란 터지는 거 옛날에 우리가 다 겪은 것들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릴 때 일본 노래를 듣고 자랐는데 지금 K 노래를 듣잖아요, K-POP을. 저 때 막 엑스제팬 노래를 찾고 막 이러는데 일본어도 모르고 찾을 데가 없으니까 정말 구닥다리 같이 막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그 정보 때문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스타일코리안닷컴이 이렇게 막 인터페이스가 별로 뭐 이렇게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는데 정보를 보면 제가 외국인들한테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들어와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은 K-뷰티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K-POP에 대한 자료도 있고 먹거리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뭐 물론 한일 사전을 뒤져서 찾았지만 요즘에는 구글 번역이나 이런 거 싹 다 얼마나 좋아요. 챗GPT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바꿔버리니까 더욱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도 여기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원샷으로 다 되거든요. 화장품부터 다 살 수 있어요. 음반부터 굿즈까지. 그 야광봉 흔드는 거 그것도 팔아요, 여기. 그래서 실리콘2의 스타일코리안닷컴이 여기에 이제 다 모이는 거죠. 소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인디 브랜드 구성하시는 분들, 사업자들.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잖아요. 스타일코리안닷컴에 들어가서 실리콘2의 물류와 인프라 활용하면은 장사 시작하실 수 있어요. 법적인 부분도 다 조언해주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국의 상품들 다 경험해가지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정말 좋은 플랫폼입니다. 실리콘2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좋은 것이고요. 이게 토코보라는 메인에 보면 토코보 벨이 있는데 여기 진짜 벨이를 갖다 놨죠. 이게
넥스트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데서 출시된 토코보라는 브랜드인데 주시베리 플럼핑 립 오일이에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런칭하자마자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찍었거든요. 그걸 이제 실리콘 투 메인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요즘에 굉장히 뜨는 아이템이에요. 베리 브랜디 해가지고 이게 정말 베리를 터트려서 바른 듯한 입술의 립 오일인데 전혀 오일이라고 막 끈적이거나 느끼하지 않은 상태. 그게 기술력이에요. 산뜻한데 굉장히 광택나는. 그게 기술력이고 이게 뭐 토코보 오피셜 여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겁니다. 뭐 빈대는 베리 시럽강에 반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외국어죠. 인스타그램인데 다 외국어예요. 다 외국인들이 답글 단 거예요,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올리브영 바디케어 판매 랭킹 1위에 바로 올랐습니다. 신제품 나오자마자. 그렇죠? 역시 립 메이크업이 지금도 대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코리안 다큐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케이팝 분야에 들어가서 여기 쫙쫙 들어가면 각각의 가수들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굿즈도 다 살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도 팝니다. 아르코 엘 아르기닌 해가지고 이게 섹터별로 다 되어 있어요. 마스크팩도 있고 다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그냥 배송 신청하면 해외에 사신 분들 바로 배송됩니다. 아주 편하죠. 예, 아주 사이트 잘 만들어놨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소입니다. 자, 저렇게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는 실리콘2 저 운영을 잘해가지고 저런 곳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장님들도 많이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요즘에 뜨는 플랫폼 또 뭡니까? 다이소죠. 다이소가 뜬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이소 미모 바이 마몽도 있죠. 마몽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중고중저 라인 아모레퍼시픽에 그렇죠? 거기서 다시 미모 바이 마몽드라는 세컨 브랜드를 스피노프 시켜서 다이소 전용으로 여기다 내놨습니다. 기초 라인을 싹 다 깔아줬어요, 여기. 기초 라인을 싹 다 깔아줬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다이소는 이렇게 조그만 소형 연기라던가 파우치로. 그쵸? 가격이 싸야 되니까. 다이소 가면은 5,000원 넘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소용량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이 좋아하죠. 5,000원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다이소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LG 산업관광도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LG 생활광도 미리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다이소 한글 하나 보고 올게요. 다이소에서 한글 시리즈라고 지금 올리브영을 몰려가가지고 외국인들을 바로 태워가지고 올리브영 명동역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와서 꼭 찾아야 될 플랫폼으로 다이소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이소가 한글 문화 상품 굿즈들을 이렇게 내놨다. 자,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의 케어존 라인이라고 이미 7월 달에 다이소 전용 라인으로 얘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케어존 모공 조이는 겁니다. 모공존, 케어존이 모공을 관리하는 화장품들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이 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입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를 점령한 가장 히트 상품, VT죠? 오늘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바로 이 리들샷으로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리브영에서 파는 리들샷과는 다르죠? 다이소에서 어떻게 팔았습니까? 리들샷 이거 100짜리인데 50짜리도 있는데 50, 100은 이제 낮은 거예요. 300, 500으로 갈수록 굉장히 따갑습니다. 미세침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자, 2mm짜리 6개 입이 3,000원이에요. 2mm짜리 6개 입 파우치 6개 든 게 3,000원입니다. 이거 다 동나서 대란 났잖아요. 자, 그다음에 300 라인 있어요. 이거 좀 더 센 거예요. 아픔을 좀 더 참으실 수 있고 효과를 더 강력하게 가져가실 분들. 2mm짜리 이것도 6개 입인데 이것도 3,000원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죠.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나서 다이소로 다 몰려가니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도 야 10대 잡아야 돼. 야 올리브영 다음 플랫폼 다이소 잡아야 돼서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된 거고 VT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게 100짜리, 300짜리입니다. 300짜리가 딱 보기에도 더 진하죠? 색깔만 진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침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침을 여기다 박는 거예요. 물론 그 침이 계속 있지 않고 침은 빠져서 없어집니다. 예. 침이 뭐 계속 체내에 남아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리드샷. 침 없어져요. 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소가 지금 잘하는 게 예전에 다이소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이소 그냥 동네에 있는 무슨 문방구 같은 문구점 같은 거 있었죠. 자, 틱톡에다가 다이소 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마치 지금 브이로그처럼 다이소를 탐방하는 로고 이게 틱톡 유튜브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다이소 무슨 필수템 해가지고 그거 보고 해가지고 다이소 바로 달려가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물론 갔는데 없지만 큰 데만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바이럴 마케팅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거, 무신사. 자, 무신사가 의류를 시작했다가 뷰티에 손을 댑니다. 근데 얘는 어디요? 맨즈. 어렸을 때 남자들이 화장하면은 미쳤다고 했죠? 요즘은 비비크림 하나 안 바르면은 남자들, 넌 왜 안 바르고 다니니? 이래요.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덱스가 나왔죠. 유퀴즈에도 나왔던데. 덱스가 모델인 오브제라는 브랜드입니다. 오브제라는 브랜드로 저거 스틱 하나 바르면 모공 하나 없어요. 물론 덱스는 원래 피부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좀 나빠서 모공이 보이더라도 저 오브제 바르면 안 보여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브제 대표 상품입니다. 자, 이거 오브제 이거 스틱 바르잖아요. 비비스틱? 이거 바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나가야 될 때 뭐 저기 급하게 이성을 만나야 될 때 이거 바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뷰티 중에서 다이소 뷰티에 이어서 무신사 뷰티까지 뜨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신사 뷰티에 가지고 IOC 모델로 성수동에, 무신사가 본사를 성수동에 옮겼잖아요. 성수동에 대대적인 뷰티 페어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일어난 거죠. 올리브영에 입점한 파트너 사업부들 보고 너네 여기 참여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단 신고를 해놨습니다. 자, 과연 그 어떤 배경이 있을지는 거기서 밝혀질 거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올리브영도 무신사를 뭔가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 요거까지는 알 수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일대, 여기 뚝섬역부터 성수역까지 여기에 모든 이 카테고리에 있는 요 화장품, 이 매장들 있죠. 이거를 돌면서 무신사의 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죠. 그때 끝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올리브영은 또 연말에 대대적인 페스타를 하겠죠. 자,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얼마 전에 열렸죠. 아마존도 K뷰티가 점령했습니다. 아마존도 온라인을. 그래서 거기서 뜬 브랜드들을 여기서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코스알엑스, 아모레퍼시픽 인수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거에 저기를 장점을 주가로 흡수 못하고 있네요. 아누아가 있고요. 티르티르 그리고 뷰티조선 있습니다. 자, 이 네 개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굉장히 씹어먹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 1위랑 3위, 아누아, 티르티르, 기초 화장 토너 부분에서 1위, 3위가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자, 기초 토너부터 먹어 들어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이소나 올리브영은 립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아마존은 또 기초 화장을 먹어버렸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기초와 색조를 다 먹고 있는 거죠, 결국. 아마존 미국 뷰티가 이 지금 뷰티 산업 대비해서 아마존 미국 뷰티는 무려 플러스 1700%라고 합니다. 격차가. 아마존 뷰티 성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뷰티를 K뷰티가 키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코리안 스킨케어가 코리안 뷰티를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코리안 스킨케어 기초 라인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기초 라인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식 스킨케어 강한 성분과 강력한 기능을 강조했는데 K뷰티는 순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것 때문에 떴대요. 그동안 건 너무 강했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인디 브랜드들이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누아라던가 뭐 지금 티리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뜬 거예요. 코스알엑스 이런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카테고리가 다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미용,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앰플도 있고. 자, 끊임없는 혁신 해가지고 예, 뭐 바이오더마를 이용한 마스크팩 이런 거 나오고, 그쵸? 초저분자 콜라겐 마스크 어쩌고 막 있어. 펩타이드니 뭐 온갖 바이오 기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아까 말했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잘하고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티리티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케팅 제일 잘한 거. 자, K뷰티 해가지고 코스알엑스가 제일 올라왔고, 아누아, 그다음에 코리안 스킨케어 아까 그거 있었죠. 코스알엑스가 앞섰습니다. 자, 코리안 뷰티, 뷰티 조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티리티르가 떴던 결정적인 역할. 자, 흑인 유튜버가 티리티르의 제품을 발랐는데 이렇게 하얀 거밖에 없어서 야, 이게 내 흑인인데 이게 뭐냐? 맞는 게 없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티리티르 담당자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다 잡았죠. 자, 다 보냈습니다. 뒤에 30개를 보냈어.
감동했겠죠. 30개를 보내놓고 아 너에게 맞는 거 찾아봐 이랬습니다.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고 감동의 눈물을. 이 조회수가 500만 회가 넘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티리티리가 완전히 뜬 거예요. 밑에 댓글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티리티리 감동이다. 저렇게까지 소비자를 생각해주네. 흑인도 생각해주네. 흑인 피부까지 맞췄네. 그래서 완전히 아마존 뷰티를 점령한 거예요. 지금 티르티르가. 자, 그래서 티르티르처럼 저렇게 틱톡이나 유튜브 저런 걸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잘 보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화장은 사기지만 화장품은 진심이다.